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디 현장 소개해 주시려고 여기 오신 거죠? 오늘은 저 부산 동래구에 있는 46평짜리 정신건강의학과 소개 드리려고 나왔고요. 지금 이제 보이시는 곳은 이제 대기실이랑 이제 접수할 수 있는 카운터가 있는 곳인데 우선 한번 밖에서부터 가보시죠. 오시면. 여기가 지금 외부 파사드이잖아요. 네, 지금 여기는 외부 파사드고 저희가 안이랑 밖이랑 똑같은 도장 컬러를 지금 칠했는데 텍스처만 좀 다르게 해가지고 스타코 재질로 지금 외부 마감을 했거든요. 약간 우두투둘한 느낌으로다가 보시면 여기는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저희가 이제 디자인했던 마음의 정원이라는 곳인데 이제 이 하트는 마음을 타는 이 하트를 하고 정원으로 해서 이제 언덕에서 이제 해가 올라오는 느낌으로다가 디자인을 했고 브랜딩 컬러가 초록색인가요? 초록색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외부가 지금 스타크로 마감되어 있잖아요. 네. 특이하게 다른 데는 다 평평한데 저기만 곡선으로 라운드가 되어 있네요. 어떻게 보면 병원의 초입이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암시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다가. 여기는 라운드 정원이다. 라정이다, 여기는.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라운드를 많이 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건 이제 디자이너마다의 개인 차인데 외부에서 한번 이렇게 라운드를 주면 왠지 평평한 그런 파사드보다는 살짝 이제 라운드가 있는 게더좀 개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봤고요. 내부로 한번 들어가시죠.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입구에서 봤을 때이 가벽이 없어야 조금 더 개방감 있고 넓어 보일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분이랑 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대기실을 좀 넓게 쓰고 싶다고 하셨는데 대신 이 가벽은 꼭 있어야 된다고. 원래 한이 정도 가벽이면 이게 없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프라이버시 같은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최소치로 저희가 가벽을 세워서 라운드를 준 다음에 이렇게 디자인 요소를 좀 넣어봤습니다. 이제 입구 통해서 들어와서 보이는 게 바로 지금 데스크잖아요. 네네. 데스크가 질감이 좀 독특한 것 같은데 이게 아, 뭘로 마감된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카운터가 대리석, 천연대리석으로 지금 시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천연대리석도 두 가지 종류. 브러쉬 제품이라고 이제 가공이 안된 제품이에요. 만져봤을 때는 이렇게 우두투둘하거든요. 아니면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이런 게 텍스처 같은 게 입체감 있게 좀 나와 있는데 반면에 지금 여기는 윗 상판인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우두투둘하면 사실 작성을 할때좀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가공을 했어요. 초진을 본다고 하시면 사실 여기서 뭐 작성을 하고 뭘 개인정보라도 적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여기는 한번 가공을 해가지고 여기 아랫면보단 훨씬 더 매끄럽거든요. 같은 대리석인데 두 가지의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마감을 한 거죠. 여기 부분은 이제 아크릴 스카시인데 보시면 이제 아까 저희가 들어왔을 때 초입에서 한번 봤던 그 로고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대신 컬러를 넣지 않았어요. 내부에는 저희가 포인트 컬러를 소파에만 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백색 에폭시 채널하고 아래는 아크릴 스카시로 해가지고 마감을 해봤습니다. 이제 여기 카운터 뒤쪽이 최대한 깔끔하게 보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여기도 이제 히든도 형식으로다가 마감을 했고요. 좀 열리면 여기는 이제 약제실인데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환자분들이 이렇게 카운터에서 초진 같은 경우에 뭔가를 작성하고 네. 접수한 다음에 대기실 소파에 앉아서 이제 대기를 하시잖아요. 에이, 그렇죠. 보니까 여기 아까 그 말씀하셨던 초록색 의자들도 다 초록색이네요. 그렇죠. 지금 이 소파 같은 거를 사실 제일 지금 여기 공간에서 디자인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초록색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공간의 시그니처 컬러이자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된 거죠. 목이 마르다 하면 이제 아직은 지금 설치가 안돼 있는데 여기 이제 정수기랑 커피포트가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될 예정이에요. 근데 아까 밖이랑 안이랑 똑같은 색깔 컬러로 도장이 들어갔다 했는데 네네. 도장이 무슨 색깔이에요, 이게? 이게 지금 제비스코 거의 백색에 가까운 아이보리 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이보리 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리석도 아이보리, 도장도 아이보리. 근데 제가 아까 밖에서 느꼈을 때는 밖은 아이보리보단 백색이 더 가까운 것 같았는데. 아, 이게 사실 조명을 4000K를 썼어요. 4000K를 쓰면 약간 누르스름한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빛에 살짝 아이보리 계열이 있는 화이트라고 밖이랑 안이랑 좀톤 차이가 날 수도 있죠. 이제 대기하다가 그럼 진료를. 그렇죠. 이제 진료를 하면 지금 여기서부터 한번 보면 여기가 이제 심리실이라는 곳인데 이제 심리 상담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아직은 테이블은 안 들어왔지만 테이블 여기 들어오고
상담사분 의자, 그다음에 이제 고객 의자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고, 여기 하나 특이한 게 여기 이제 하부장인데 여기는 이제 옷장이에요. 이렇게 옷장이 하부장이었어요? 예. 옷장으로다가 이렇게 이런 게 약간 좋은 예시지 않을까 싶고. 여기 있는 이 방들은 다 지금 뭐예요? 아, 되게 좁은데? 이 방은 검사실이라는 건데, 이제 검사실 같은 경우는 좀 좁게 공간을, 종로 씨 혼자 들어가도 다 차버리고. 네, 저 같은 경우는 못 들어가죠, 검사실에. 검사를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저는. 이렇게 책상 하나만 두고 작성을 하기 때문에 설계한 스타일이어서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마감을 했고, 이제 여기도 이제 심리실 2번, 2번 심리실. 여기도 똑같아요. 크기에 비례하게 이제 하부장이랑 옷장을 이렇게 계획을 한 거죠. 여기도 아직 책상이 안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책상 들어오고, 그냥 각실마다 이제 에어컨도 달려있고, 해서 돼 있고, 이제 옆으로 넘어가면 2번 진료실. 근데 보니까 각실들은 밖이랑 다르게 지금 벽지로 마감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다 도장으로 통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도장 인건비나 뭐 자재값이나 이런 거 다 따졌을 때는 도배로 하는 게 가장 가성비도 있고. 근데 왜 진료실에 했잖아요. 네. 진료실에 세면대가 있네요. 아, 이것도 이제 원장님께서 요청 사항이신데, 사실 여기가 화장실이 좀 저기 밖에 있어요. 대각선 제일 마지막 실이 화장실이거든요, 건물 측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진료 보시다가 뭐 급하게 손을 씻고 싶으시거나 세수를 하고 싶으시면 화장실까지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이제 동선 낭비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여기도 이제 하부장 이렇게 하고 인두대리석 올라가고. 여기는 필름인가요, 여기도 그러면? 이 부분 이제 EP 마감이라고, 저희가 이제 가구 마감이 따로 있어요. EP? EP. EP가 뭐죠? EP. 일렉트로 파티? 쉽게 말하면 엔드 패널. 최종 마감제라는 거죠. 강사실로 한번 가시죠. 가는 길에 저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복도는 저희가 지금 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각실은 마루예요. 이거는 이제 물론 여기 안에도 타일로 하면 좋지만, 사실 뭐 금액적인 부분이나 뭐 이렇게 디자인적인 마감으로 봤을 때는 타일보다는 마루가 더 괜찮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간호사실인데, 들어오시면 여기 간호사실 딱 이렇게 있죠. 네. 간호사실이 되게 좁네요. 네. 아까 입구에서부터 뭐 라운드 같은 걸 좀 많이 쓴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그러지 라운드를 이렇게 너무 크게 넣으신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기존에 있는 그 내력벽이에요. 그러니까 건축 마감이죠. 아, 네. 저희가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 어쩔 그렇죠. 수 없죠. 이거를 여기서 만들면 사실 안 되죠. 완전 사고죠, 사고. 교통사고다, 완전히. 보험 처리도 안 되는, 자차도 아예 안 들어버리는, 무보험이다, 거의. 이거는 저희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 철거가 안 되는 거죠? 네, 오늘? 그쵸. 이거는 이제 철거가 안 되는 내력벽이라고 봐야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간호사실이 최소치의 공간만 있으면 된다 해서, 이 기둥을 그러면 이제 간호사실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했고, 이 기둥을 기준으로 옷장이랑 이제 세면대 상하부장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여기는 이제 이렇게 슬라이딩장으로 해가지고 다른 거 이렇게 집어넣고 뭐 이런 게 하고, 특이한 게 이제 여기는 인조대리석을 올려놨어요. 저희가 미드웨이를 여기까지 올려놨는데, 그 이유는 사실 이제 사용하다 보면 좀 이제 이쪽으로 물이 많이 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상 미드웨이를 한 이 정도밖에 안 올리는데, 그냥 상부장 밑에 면까지 저희가 올려드리겠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공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아까 진료실 2번이나 진료실 1번은 그러면 어디에 있나요? 아, 진료실 1번 지금 여기 있습니다. 아, 바로? 네. 클라이언트 분, 원장님께서 사용하시는 방이고, 진료실 2번이랑 들어가는 가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요. 대신 이제 진료실 1번에서 뭐 원장실, 화장실, 약재실까지 동선이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오시면 이제 여기가 복도 같은데 명칭으로는 원장님실이에요. 뭔 소리죠? 복도란 뜻이죠, 그냥. 예. 지금 여기를 보시면 화장실인데, 화장실 세면대가 없어요. 화장실 세면대 대신 진료실에 세면대가 있기 때문에. 아, 예. 있으니까 굳이. 예. 그럼 여기 있는 또 다른 문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는 약재실. 예. 이쪽은 약재실인데, 이제 여기 상부장이고 여기가 하부장인데, 하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잠금 장치가 돼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다가 약이 있으니까. 예, 약을 이제 보관을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지금 여기 비어 있는 데는 약 포장 기계예요. 이 기계는 아직 안 들어와 가지고 이제 비어 놓은 상태로 돼 있는데, 여기로 나가면 이제 다시 대기실로 가는 건데 좀. 아, 잠깐만. 그럼 아까 말씀하신 처음에 말씀하셨던 히든도, 네, 부분이, 히든도 부분이 지금 약제실에서 대기실로 오는 그 부분이죠. 오늘 설명은 이렇게 끝났고, 더 다양한 디자인 내용이나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저희 1204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